네, 안녕하세요.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TV의 용설입니다. 예, 오늘은 용설이네에서 예, 석부작 수강을 하는 날입니다. 아, 용설이가 예, 석부작 수강 교육을 예,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예, 멋진 또 작품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할 이 재료는 화산석. 예, 화산석을 이용해서 예, 멋진 풍경을 만들까 합니다. 예, 각자 이제 알아서 컨셉을 잡아 갖고 오시면은 용설이가 그 컨셉에 맞도록 하나씩 하나씩 코치하면서 또 수강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시간은 예, 오전 9시부터 예, 오후까지 예, 진행되면서 예, 점심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수강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하루의 수강료는 예,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 나머지 이렇게 화산석이나 부재료를 사시는 비용은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예약을 남겨두시면은 꼭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주시면은 예, 교육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셉은 뭐죠? 시골 풍경인데요. 오, 시골 풍경. 예, 여기는 저기 연못으로 뺄 거고. 네. 여기는 마당이에요. 아, 여기는 마당이고, 네. 여기는 길이 되고, 여기는 연못이고, 네. 여기는 뒷동산이고. 네. 오, 예, 멋진 작품이 기대됩니다. 예, 오늘 컨셉이 뭐예요? 저도 오늘은 시골 풍경인데요. 시골 풍경. 저희들 자랐을 때. 네. 스스 좀 오고. 그러던 마을을 좀 생각해봤어요. 시골 마을. 아, 야, 멋진 풍경이 아주 기대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서 오셨나요?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오셨네요. 어디 지역이 어디세요? 청주고요. 청주. 네. 청주에서 오셨구나. 네. 예. 오늘 컨셉은 여행지 같은데 갔다 보면은 예. 티벳이나 이런 데 산악지대, 고산지대에 있는 거를 좀 재현해볼까 해요. 아, 고산지대를? 네, 야.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 산 옆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좀 연출해볼까. 오, 야, 아주 뭐, 멋진. 오늘 수업이 지금 두 번째 수업인가요? 네. 아, 예, 야, 역시 수업이 진행될수록, 예,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세면가루 뿌리고, 예. 붓으로 또 이렇게 밀어서, 예. 정리를 해주고. 자, 여러분들, 본드만 가지고는 안 붙습니다. 이렇게 세면가루를 같이 적절하게 이용해야 또 잘 붙습니다. 공간이 큰 부분은 화장지를 이용해서 예, 붙여도 되고요. 예,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세면가루를 묻혀서 예, 화장지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본드를 예, 부으면은 잘 붙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외곽 지금 석축을 쌓고 있는 거죠. 외곽을 쌓고 있는 중. 이렇게 뒤는 못생긴 돌로 커버를 해주시면 되고. 예. 뒷동산이고 길이고. 자, 길이 있고 여기에 바이솔이 심겨져야 될 공간이 예, 확실합니다. 아주 아주 견고해요. 오, 좋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일자가 이제 되도록 하셔야 돼. 될 수 있으면은 일자가 이런 식으로. 자, 생명토 배합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수태를 먼저 잘게 이렇게 잘라줘요. 가위로 잘라도 되고, 예, 이렇게 손으로 쥐어 뜯어도 됩니다. 수태를 잘게 썰었으면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생명토, 요거 수태 150g 이고요. 예, 그 다음에 생명토 3kg입니다. 요렇게 해서, 예, 생명토를
먼저 물에 좀 녹여야 돼요. 물에 먼저 생명토를 녹여주세요. 먼저 풀어주지 않으면 뭉쳐가지고 배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생명토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걸 섞어서 이렇게 힘들게 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섞을 겁니다. 자, 덩어리 진 거 없도록만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사를 넣어드릴게요. 마사. 이렇게. 마사 4kg가 들어갑니다. 4kg. 자, 마사를 넣는 이유는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또 딱딱하게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를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넣어가면서 예, 버무리면 되는데요. 예, 요거 치댈 때 된장이나 고추장 정도 점도로 치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명토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생명토를, 자, 보세요. 이렇게 생명토로, 위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요거 생명토 넣을 때 너무 꽉꽉 누르면 안 돼요. 예, 이끼 붙일 때 어차피 다시 누를 거기 때문에, 예, 꼭꼭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세게 누르면은 밀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예, 딱딱하게 굳을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요거는 굳어도 나중에 부시면은 예 푸석푸석해집니다. 요렇게 배합한 거는 예. 자, 좋아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물표현을 한 거는요. 이렇게 생모래를 뿌려 놓고 그다음에 말랐나 안 말랐나 손으로 요렇게 그렇게 만져 봐야 돼요. 만져 봤을 때 묻어나지 않으면은 마른 거예요. 요럴 때 세척을 해야 됩니다.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이 모래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예, 꼭 말린 다음에 하셔야 돼요. 요렇게. 예, 요거는 화장지로 먼저 덧대 놓고 그 위에 생모래를 본드와 함께 뿌린 거예요. 예, 그렇게. 자, 여러분들 요 길을 만들 건데요. 예, 생명토를 이렇게 놓고 요 길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보세요. 요거. 요건 산마사인데, 산마사가 좀 말랐죠. 일부러 좀 마른 걸 써야 됩니다. 젖은 산마사를 쓰면 본드를 뿌렸을 때 하얗게 돼 버리기 때문에 요 산마사 예 자연스럽게 그 시골 길을 연출할 때는 요 마사를 쓰면 됩니다. 산마사를 길을 만든 다음에 본드로 순서대로 쭉 본드 하나 더 필요하네. 이거 본드 많이 들어가요. 본드로 길을 예 굳히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건 양지익기라고 합니다. 양지익기. 예. 서리익기라고도 하고요. 양지익기라고 합니다. 요 양지익기를 살짝 떠가지고, 예. 한번 떠볼까요? 네. 예.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바닥까지 훑으면서 뜨고 위에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고 밖으로 땡기세요. 예. 밖으로 잘 땡겨서 그대로 요 부분에 올려주세요. 예. 요렇게. 올려주시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놓은 상태로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과 옆쪽을 위치를 잡고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전면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러서 생명토 안으로 뿌리가 콕 박히도록 꼭꼭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집 마당인데 아직 집이 없고 예, 마당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집은 공사를 해야 돼요. 예, 연목 공사부터 먼저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산마사를 이용해서 우선 라인을 그어 줍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본드를 뿌려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뿌려야지 그 부분이 물을 줬을 때 패이지가 않죠. 자, 그렇죠. 이끼 붙일 때는 돌 안쪽으로 이끼가 말려 들어가듯이 요렇게 해줘야 깔끔하게 이끼가 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 물 표현을 할 겁니다. 예, 여긴 또 앞에가 그 물이 흐르는 강이니까 물 표현을 할 거고요. 파도 한번 해보셔. 파도는 요렇게 잡고 벽을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물이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는 게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돌이 요렇게 해서 물이 요렇게 흐르는 거죠. 여기서도 요렇게 그러면 마치 물이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물이 맞고 요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네, 파도를 이렇게 지금 일게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 자, 이렇게 물 표현 또 파도 표현이 됐는데요. 예, 요 진한색 파란색 요 진한 걸로 예, 깊은 물을 표현을 할 건데요. 깊은 물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딘가가 깊은 쪽이 있을 듯한 곳에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도로를 만들 겁니다. 여기. 자, 요거 세멘입니다. 세멘트. 시멘트를 갖다가, 예. 도로에다가, 도로 할 곳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시멘트를. 이렇게 평을 다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아스팔트 포장 들어갑니다. 요게 아스팔트 포장. 예.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인데요. 이게 까만색 모래예요. 모래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본드를, 예, 본드를 뿌려주면 돼요. 자, 도로가 이렇게 되면 사뭇 밋밋하죠. 그래서 도로 도색 작업을 합니다. 도색 작업. 도로를 예, 이렇게 그려줘야 요 도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페인트 마카는 물이 닿아도 안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울타리 들어갑니다. 울타리. 자, 울타리를 요렇게 하고 예, 자, 요렇게 요런 울타리가 팔아요. 예, 울타리를 요렇게 하고 입구 쪽까지 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요런 나무로 예, 나무 꼬쟁이를 갖다가 예,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붙이셔가지고 예, 바꿔주면 돼요. 그냥 예. 네, 요 작품은 약 21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석판 뭐 돌하고 생명토까지 해서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요 작품은 소품이 들어가서 예, 소품이 들어가서 한 30여만원 나왔어요. 예, 소품도 있고 예, 석판도 좀 큰 걸 쓰셨네. 예, 요렇게 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네, 보통 15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저 현대식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도로 공사까지 했습니다. 예, 예. 이야, 이쁘죠? 이렇게 해서 강도 만들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위에는, 요 위에는, 여기다가 향나무나 뭐 이렇게 어떤 그 분재식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예. 바이소론, 예, 두 가지만 이렇게 꼽아놨고, 예. 집에 가서 또 작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와, 멋져. 아, 좋아. 됐어요. 글로 바꿔놓으세요. 선생님의 서포자 수강받으러 오세요. 안녕.